놀기 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아, 옥상으로 올라오자마자 오른쪽 모습입니다. 여기는 아가 창들. 아, 영상이 좀 늦었죠. 왜냐하면 지금 어제까지 새벽까지 진짜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새벽까지 바람도 요 면도사가 진짜 줄기밖에 안 남았었는데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우동통해지면서 물까지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거의 아가 창들입니다. 가이아도 벌써 1년이 넘게 키웠는데 요만하게 컸고요. 여기는 맥나이징도 가이아 맥나이징 같은 엄지손톱만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래도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마리아도 아우 귀엽죠. 이렇게 저희 집 모습인데요. 그저께 일요일날 오후부터 비가 장난 아니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한 10시 반쯤 됐는데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바람이 진짜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안전하게 묶어놔서 걱정을 안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걱정을 좀 하기는 했답니다. 호빗이 아니고 그냥 당인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은 저한테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요거는 벌써 물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 아이들 아래에 아가들은 물이 안 들었습니다. 깜짝이야. 아가들을 이렇게 많이 품었네요. 그리고 작년에 분홍새라고 보여드렸던 파랑새가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푸릇푸릇하고요. 그래도 백봉은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그리고 천우엽변경은 여름에도 요빛깔, 가을에도 요빛깔이네요. 이렇게 아이들이 요거 네모노즈도 저쪽에다 놨다가 지금 들여왔는데요. 푸릇푸릇하죠. 요거 엘로우 멜로우는 손끝으로 이렇게 물이 예쁘게 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와서 이쪽은 옥상 안쪽입니다. 이렇게 진열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비도 맞고 이제 비가 제가 목요일날인가요? 목요일날 물을 줬는데 비를 안 맞췄는데 여기는 비가 들이쳐서 요 가장자리로는 비가 다 맞았어요. 아우 프리티 예쁘죠? 프리티 제가 만든 화분에 그냥 이렇게 철사로 엮어서 제가 화분을 만들면서 구멍을 내서 이렇게 화분 거리로 이렇게 했답니다. 이거는 시뮬란스. 아우 시뮬란스도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잘 크네요. 이렇게 요거는 파보민 그린이고요. 요거는 희성금이 물을 줬더니 물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이쪽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는 좌측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진열을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하고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차이가 좀 안 나게 또 이제 정리는 조금 했으니까 진열대를 또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안 나고 층층으로 좀 예쁘게. 아우 살구미 너무 예쁘죠? 릴리패드. 그래서 어제 이쪽에 가장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다 빼서 제가 앞으로 하루 동안 비를 맞추고 저녁 때부터는 비를 안 맞췄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지금 물 털어줄라 정리할라 엄청 바빴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몇 시요? 벌써 10시가 다 돼가네요. 여태껏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에요. 체리로즈도 물을 줬더니 좀 많이 빠졌죠. 우리 집 한엽에보니 너무 멋집니다. 매직젠골드도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살짝. 미니벨 금이 너무 예뻐요. 단풍 들은 것 같아요. 단풍. 야 지금 강원도 철원 쪽으로 가니까 벌써 단풍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산에 갔다가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뵙고, 그러고 이제 한 바퀴 돌아서 꽃밭도 구경하고 왔는데요. 꽃밭도 예쁘지만 저의 다육이가 더 예쁜 듯 했습니다. 또 자랑질이죠. 그런데, 집에 있는 다육이가 더 예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요거, 네온라이트.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저기 분홍이 보면 꽃대를 또 두 개나 올렸어요. 하나가 피고 나서 여기 두 개, 꽃대 두 개 또 꽃을 물고 있네요. 꽃봉오리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는 이제 뒤편이라 해가 조금 덜 들어서 여기까지만. 여기 화분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삥 눌러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등도 걸려 있고요. 보시면 저기 내 식구도 있고요. 내 식구가 바라보고 있고요. 요 페리도트가, 요 동생 페리도트가 올해는 더 잘 크고 있네요. 언니 페리도트보다 여기 아래 자구들도 이렇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여기 또 제가 천원 포트 페리도트 또 욕심이 많아요. 제가 페리도트가 저는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요거 체리 환타지아인가요? 맞아요. 체리 환타지아. 예쁘죠? 요 흑개리 이꼬지. 흑개리 이꼬지가 이제 모주보다 더 컸어요. 모주는 다져지고 흑개리 이꼬지는 이렇게 이렇게 컸답니다. 아주 큼직큼직하네요. 너무 예쁩니다. 요 아리엘? 아리엘. 아리엘이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들고 있고요. 펑키는 아직도 푸릇푸릇하지만 노란빛으로, 요거는 물들은 거 보니까 노란빛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이야, 정말 예쁩니다. 아이들 아주 빛에 반사되어 오팔리나도 반짝반짝합니다. 얼큰이 오팔리나. 시트리나도 이렇게 붉게 물이 들고 있고요. 또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된 후레뉴도 이제 정말 뿌리를 잘 내린 듯 합니다. 너무 예쁘죠? 시크릿, 요거는 시트리나. 자꾸 헷갈립니다. 요 디케인 물드는 거 좀 보세요. 삼두근색. 너무 예쁘죠? 요거 네드탄. 와,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 아미스타. 아미스타. 이쪽에는 하나가 분지가 됐죠? 여기 보세요. 와,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오늘 아이들 비도 맞고 비도 들이치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좀 전까지 정리를 하고요. 흙 털어주고 물 털어주고 또 대충 또 이렇게 얹을 거 얹고 저 가장자리에 거는 다 빼놨다가 지금 다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에 아가들 잘 지내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화요일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화요일 되시고요. 이렇게 점점 아이들이 그래도 물이 들어갑니다. 이제 해가 떴으니까 또 물이 들겠죠. 예뻐요, 예뻐요. 화제금.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